가서 네. 휴전을 시켜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조은비 선수와 문나윤 선수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쌍둥이처럼 싱크로율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출발 좋습니다. 네, 앞부분까지는 완벽하게 동시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선수. 자, 첫 번째 다이브에서 46.80점을 획득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이 1위를 달리고요.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3위는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가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기량을 네.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조은비 선수와 문나윤 선수가 다시 나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돌릴 때도 그랬고요. 예. 두 선수의 비틀기가 조금은 호흡이 안 맞았었는데요. 예. 현재는 아주 좋은 호흡을 했고요.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44.40점 획득합니다. 합산 점수 91.20이 됐네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위에 랭크돼 있고요. 지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유니버시아드 대회 갔다 오고 나서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지금 광주 선수들. 오, 괜찮았어요. 조금만 더 물을 튀기지 않고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네. 아주 좋은 시작 보여주네요. 아주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조은비 문나윤입니다. 59.64점의 좋은 점수 획득했습니다. 표정에서도 좀 만족감이 4라운드 첫 번째 다이브를 준비합니다. 편안하게 본인들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응원 소리가 저기까지 갔나 보네요. 예. 자, 두 선수 도약 너무 똑같고요. 공중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입술까지 좋습니다. 네. 메달과는 상관없이요. 64.38점 획득합니다.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보여준다면 한 6위권 정도는 갈 수 그렇죠. 있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대한민국 선수들의 마지막 5차 시기가 펼쳐집니다. 자, 괜찮았죠? 약간 어긋나네요. 나면서 네. 높이와 회전력의 차이를 보이네요. 마지막 예. 입수 역시 한 선수는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45.90점 획득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동메달은 미국에게 선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아주 좋은 모습 계속 보였습니다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12